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가인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로 위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두 종류의 인생이라고 그랬죠.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두 길을 가고 있다. 선악과는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자기의 열심과 노력과 애씀과 그리고 자신의 공로를 상징하는 율법을 상징하고, 생명나무 과실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온 인류가 이두 종류로 딱 갈라질 것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상징적으로 두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선악과 쪽으로 가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고, 지옥으로 끝나고, 생명나무 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가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으로 끝이 난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선악과 사건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3장의, 창세기 3장의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 다음이 몇 장이에요? 저는 어려운 거를 질문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은 그래서 두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두 나무가 등장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나무 중에서 어떤 사람이 선악과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생명과를 추구하는 사람인지를 이제 샘플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창세기 4장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두 사람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 가인은 지난 주안에, 가인은 두 나무 중에서 어느 나무? 선악의 나무 쪽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율법과 계명 쪽으로, 자기 열심 쪽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가인이었고, 아벨은 어느 쪽이에요? 생명나무 과실이신 예수님 쪽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아벨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인 말이죠. 가인이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고, 가인이. 예? 열심히 땀 흘리고 애를 써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얻은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니까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수고를 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고, 예?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애씀과 수고의 열매를 받으실 것 같은데, 그걸 받지 않겠다는 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그죠? 왜 그런 걸 받지 아니하실까?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깊이 타락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인간은 워낙 타락성이 깊어서 부패하고 추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기준에 그 인간의 어떤 애씀과 노력으로 윤리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는 것은 이거는 어림도 없고 턱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인간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내세우는
인간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뭐와 같다 해서요? 더러운 옷과 같다. 똥 묻은 옷과 같다. 여러분, 똥 묻은 옷을 누가 그거를 받겠어요? 그 냄새나는 추하고 더러운 그 옷을 누가 입겠느냐고 그거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서 의롭게 살고 열심을 내어서 뭐 이렇게 이룬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완벽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턱도 없이 하나님의 기준에 모자라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 완벽하게 살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 흠이 없을 정도로, 그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율법에 흠이 없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볼 때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완벽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 바리새인들, 그 깨끗한 사람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했던 사람들을 왜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렇게 저주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기들의 의라는 게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완벽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 더러운 옷과 같은데 그걸 자꾸 내세우니까, 그걸 내세우면서 예수는 무시해버리고,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죽 하면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자기들의 의라는 게 더럽고 추하고 걸레와 같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붙잡지 않고 예수님은 배척하고 예수님은 잡아죽이고, 결국 자기들의 여신과 애선과 윤리와 도덕적으로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바로 사탄의 자식들이다. 내 애비는 사탄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는 상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고, 기독교는.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상식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가 지금, 예수를 잃어버리는 이 시대가 지금 다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날에 교인 가운데 많은 교인들이 지옥 간다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날에 많은 교인들이 뭐라고 그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마태복음 7장에 많은 권능도 행하고 말이죠, 막 교회에서 직분도 받아서 열심히 내가 봉사했습니다. 한 번도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고 예배 빠진 적이 없고 내가 헌신하는 데 내가 빠진 적이 있습니까? 결국 그 사람이 내세우는 것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거라. 자기의 의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더럽고 추한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너희들이 누구냐?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여러분, 평생 동안 주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예비하고 봉사했는데 주님이 마지막 심판 날에 그렇게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열심을 내세우는 그들 향해서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믿음의 법칙을 어기는 자들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법칙을 어기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요. 여러분, 왜 지옥에 들어가서 이를 갑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이를 가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니까. 어떤 사람은 잘 때 이를 갈잖아. 억울한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를 갈겠어. 여러분, 자기는 자기 같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 안 가면 누가 하겠느냐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까? 그런데 지옥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으면, 차라리 바람 피고 평생 살았으면 억울하진 않지. 어차피 뭐 자기는 마땅하니까 지옥 가는. 그런데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의지했는데 지옥이니까. 여러분, 억울해서, 그래서 이를 갈는 거예요. 슬피 울면서 이를 바득바득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속았구나. 속았구나. 여러분, 이게 가인의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 제쳐놓고, 윤리와 도덕과 계명과 자기 열심을 내세우는 그쪽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천국 간다, 이거 다 선악과 쪽이고 가인의 길이에요, 그게. 가인이 뭘 잘못했느냐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농사 져서 정성껏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그거를 받지 않으시냐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일을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리고, 그리고 가인을, 저기 아벨을 향해서도 말이죠. 아벨을 죽여버리잖아. 오죽하면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아벨은 뭘 드렸어요? 아벨은 벌써 이런 진리를 깨달아 안 줄로 믿습니다. 벌써 아벨의 엄마 아빠, 이 누굽니까?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지어서 앞으로 메시아 여인의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준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이 결국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벌써 말씀을 했잖아요. 그들이 입었던 무화과 나무 잎을 벗겨주시고 양을 잡아서 여러분 가죽옷으로 이렇게 하나님 입혀주시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너희들의 애씀과 노력으로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너희들의 죄의식과 너희들의 저주는 덮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 죽여서 예수님의 의의 가죽옷을 너에게 입혀줄 것이다. 이미 다 계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식들에게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지 다. 그러니까 아벨은 알아들은 거야, 그거를. 아,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의 열심과 뭐 노력과 그런 거를 받으신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어린 양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만 받으시는구나. 예수님의 그 의의를 앞세울 때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와 삶을 받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벨이 그걸 깨달아가지고 다른 것도 하지 않고 양 딱 잡아가지고 양 피를 흘려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 어린 양의 제사를 드렸으니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주님이 기뻐 그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이제 바쁜 시간에 오셨는데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똑같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는데 어떤 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 했어요.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제가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왔으니 주여 내 예배를 받으시는 게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 안 받아? 그거 아셔요? 그런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냄새난다 이놈아, 똥이나 치워라 이놈아, 네 속에 가득한 똥이나 치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셔요? 주여 제가 한 주간도 계명 가운데 하나도 제대로 지킨 것이 없습니다. 다 어겼습니다. 이렇게 저는 추하고 더럽습니다. 이기적이고 냄새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 피로 저를 씻어주시고 나는 공로가 없으니까 완벽하신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오니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내 예배를 받아달라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놀라운 진리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나는 전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만한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내 예배를 받아달라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높이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그런 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그러니까 참 예수님 쪽으로 가야 돼요. 자꾸 예수님 쪽으로 선악과 쪽으로 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이제 그래서 가인의 후손 얘기가 나오죠. 오늘 가인의 후손. 그러니까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스타일로 삶을 살고 이제 아벨의 계열의 사람들은 천국 가는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로 사는지 삶의 스타일을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죠.
빨리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야 내가 빨리 진동을 나가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더니, 노시라고 하는 이름은 이게 방랑한다는 뜻이에요. 방황하다, 방랑하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결국 성경은 단어 하나도 이렇게 그냥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상징하는 게 가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이 땅에서 이제 보면은 오늘 가인의 후손 가운데 이렇게 대단한 문명을 이루죠. 그 문명의 조상들이 쭉 나와요. 그게 다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서 화려한 문명을 이루고 문명의 조상이 되어도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땅에서 화려한 문화의 꽃을 피우고 문명의 꽃을 피우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방황하는 길 잃어버린 불쌍한 인생에 불과한 것을 지금 상징해서 보여주는 게 노시라고 하는 그 이름이에요. 그게. 그렇죠? 여러분, 뭐 이 땅에서 뭐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은 뭐 요즘에 대단해요. 세상 못했게 대통령이 되더구만 요즘에 보니까. 제대로 또 돌아가신 분도 없잖아. 총 맞아 돌아가시고 바위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시고. 여러분 참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다 감옥에 가셔서 그냥 고생하시고 지금도 가 계시고 어떤 분은. 여러분 자녀 대통령 만들고 싶어? 그런 생각을 허들 말아 앞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문명, 문화, 뭐 출세, 성공이라는 게 이게 다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이게 노시라고 하는 지명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방황하는 인생이고 유리하는 인생이고 이렇게 불쌍한 인생들이다. 그러다가 지옥 간다. 다 지옥에 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 그 중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해서 그래서 감옥에 보내는 거야.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님이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감옥에 오랫동안 있게 하실까? 여러분 사람이 보내는 것 같은데 다 배우에서 누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돌아가지 않으면 인간은 머리 타나가도 여러분 상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죠? 왜냐면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 얼마나 또 뭐 이렇게 인간이기 때문에 장로님이지만은 대통령 되니까 얼마나 또 그게 또 은근히 나도 모르게 이렇게 교만해지는 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그냥 그 때를 이제 하나님이 벗기셔야 천국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지난번에 나오려고 하다가 또 더 집어넣으시잖아. 하나님이 좀 더 있다 나와라. 때가 좀 덜 빠졌다 아직. 나를 깊이 만나야 너는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그 부귀와 영화라는 게, 인간의 무슨 뭐 문화라, 문명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다 하나님 없는, 예수님 없는 것은 헛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꽉 붙잡게 만드는 것이죠. 아멘. 자, 17절. 공독합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제 그 누가 아내와 동침했다는 거예요? 가인이지. 가인. 제가 어려운 거 안 물어본다 했죠. 가인. 가인이 아내와 동침해서 애를 낳았는데 이름이 뭐예요? 에녹. 근데 에녹이 여러분 창세기 두 사람이에요.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들려 올려받은 그 에녹이 있죠. 이게 그 에녹입니까 아닙니까? 그 에녹 아니에요. 이게 이거는 가인 계열의 가인의 아들 에녹. 이거는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지옥간 에녹입니다. 이거는 365년 동안 동행하다가 천국 올라간 그 에녹은 천국간 에녹이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지만 삶의 스타일은 완전히 지옥과 천국이에요. 달라요. 이제 이렇게 지옥간 에녹은 어떤 삶의 스타일로 사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스타일로 산다고 하면 여러분은 영락없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이렇게 다 가르쳐 주셔요. 지옥 가기 전에 너는 지옥이다. 그냥 가면 그 상태에
얼마나 감사해. 그죠? 예, 참. 여러분들은 복받으면 인 줄로 믿습니다. 예, 다 가르쳐 주시니까. 예. 그런데도 지옥 가면 내 책임 아니야. 예? 잘 들으시라고 그러니까. 있을 때 잘 하시라. 그죠? 그래서 이제 아내와 동침해서 에녹을 낳았는데, 가인이 그때 이제 뭘 쌓아요? 성을 쌓았다, 성을 쌓아. 응? 왜 성을 쌓을까요? 왜? 사람들이 성을 쌓는 이유가 옛날에 성, 여기 뭐 한국에도 이렇게 보면 남한산에도 뭐 성을 옛날에 참, 그 옛날에 장비도 없이 말이요. 어떻게 그 삼국대까지 그 육중한 동물들을 갖다가 이렇게 쌓는지 성국? 희한해요. 하나님이 주신 참 그 지혜라는 게 대단해서 옛날에도 보면. 그죠? 예. 근데 이제 성을 쌓았다는 거죠. 아, 그 당시에 초창기잖아요. 인류 역사의 초창기. 예? 그때 벌써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왜 성을 쌓았을까요? 예, 벌써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전에 보면은, 예? 창세기 4장 그 전 부분에, 지난주에 읽었던 부분에 보면은 벌써 가인이 동생을 죽인 다음에 막 겁이 나가지고,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예? 도망 다닐 때, 예, 그때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벌써 그 얘기 하잖아요. 그때 벌써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꼭 필요한 사람만 기록하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천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벌써 막 그 후손의 후손을 어마어마하게 낳아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엄청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니, 목사님, 아담과 하와가 지금, 가인과 아벨 두 명밖에 낳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는데, 그건 순진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교훈에 필요한 사람만 이렇게 이름을 넣지, 모든 사람의 이름을 넣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오늘 또 지혜에다 지고 와야 돼. 교회 오실 때. 그래,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게 복이지, 그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만 딱 두 명만 하고, 나머지가 이제 한 천년 동안 애를 계속해서 애가 애를 낳고, 다 태어나면 천년씩이야. 계속 애 낳아봐. 어마어마하게 벌써 퍼져 있는 거예요, 애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벌써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성을 쌓는 겁니다. 이렇게 성을 쌓아요. 그래서 결국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지금 쌓고 있는 거고, 이때부터 이제 문명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자손들이 말이죠. 악기를 만드는 자들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철기 문화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목축업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다들 아주 세상에서는 쟁쟁한 그런 인물들이 많이 가인의 그 계열에서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성을 쌓았다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성을 쌓은 다음에 보세요. 잘 보시라고.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뭘 이 땅에서 이루면 언제나 누구의 이름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예? 그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게 우리 진정으로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쌓으면 성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예수님의 별명을 따가지고 말이죠, 뭐 코너스톤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예수님의 그 별명을 따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처음과 나중이라든지 말이죠. 얼마나 알페와 오메가, 성의 이름이 얼마나 멋있어.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지키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아들의 이름으로 딱 벌써 성의 이름도 지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벌써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열심히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려고 이렇게 성을 쌓는 그런 삶의 스타일로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인간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성을 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주님이 다
지켜주시고 주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그렇죠? 예? 주님이 다 인도해 주시니까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결국 예? 하나님이 더 이상 돌보시지 않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자신과 가족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부지런히 자기의 땀을 흘려서 성을 쌓는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자기의 열심으로 성을 쌓으니까 결국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야 되니까 자기의 이름이나 아니면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또 성의 이름도 지어서 결국 아들 이름이 빛나면 누구 이름이 빛나는 거예요? 그 자기 이름이, 그죠? 예.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으로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자기 이름을 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죠? 이게 이제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예, 예.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절대로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내 자신을 보호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런 스타일로 살면은 이게 가인의 길입니다. 그게 불신앙의 길이고 불신자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은 뭐요? 지옥이고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그 마지막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뭘 이루었다 하더라도 우리 신자의 입장에서는 다 그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죠. 응? 그러니까 뭘 이루면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그렇게 명령을 해야지 그게. 그죠? 이름도 그렇게 짓고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거 또 다른 에녹이 있다. 여기 이제 에녹이 나오는데 조금 지나면 또 다른 에녹이 나오죠. 그 에녹은 좋은 에녹. 예?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간 에녹이 나오죠. 예? 몇 년 동안? 365년 동안. 저는 어려운 거 질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것도 뭔 예언이요? 365일, 365년. 예. 여러분. 또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에녹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기 나오는 에녹은요, 이 땅에서 뭘 이루었다는 게 하나도 없어. 아니, 사람이 태어났으면 뭐 그래도 이 땅에서 뭔가, 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뭐를 남겨야 돼요? 이름 속자는 남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뭔가, 에? 조그만 업적이라도 세워야 이름 속자가 남겨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을 석자 남기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아웅당 발버둥 치면서 그 난리를 칩니까? 예,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석자를 남기고, 그런 세계관, 그런 가치관은 그건 불신자의 가치관이지, 그 가치관이 우리 성도의 가치관이 되면은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인생 살면은 지옥이다. 그렇게 봐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크리스천들은 이 땅에서 자기 이름은 뭐요? 가능하면 뭐요? 지워야 돼. 지워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다들 이렇게 눈을 좀 떠보셔야 돼. 눈을 감으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은 기가 막혀. 이게 이제 기가 막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생명 말씀을 듣고 천국 가셔야 되는데 이제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눈을 다 뜨셔요.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오해를 하니까 저분이 내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없으면 저렇게 눈을 감으실까. 그러면 내가 설교가 안 돼,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 잘 모르죠. 표정관리를 내가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눈을 다 뜨시고 잘 들으시라고. 응? 여러분. 아니, 주무시려고 여기 온 건 아니잖아. 비도 오는데 말이지. 구질구질. 응?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라고. 무슨 얘기 하려고 내가 하는지 갑자기 잊어버렸네. 예? 그렇죠. 이름 석자 남기려고 하면 안 된다. 제가 이제, 지금 VDP에 다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거기는 다,
거기서는 사람 이름을 안 부르고 호를 불러요. 호. 호. 호를 하나씩 다 지어. 아니면은 영어의 이니셜. 저는 이제 종대니까 JD. JD 그래요, 저한테 거기 가면. JD. 아니면 내 호를 불러. 호를 불러. 근데 이제 호를 거기는 짓는데, 아이 뭐 세상에서는 호를 아주 거창하게 짓잖아요. 무슨. 근데 우리는 말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호가 다 그냥 이렇게 아주 초라할수록 은혜로운 호야. 거기서는 분진 뭐 그런 주로 이제 그런 호들이에요. 다 이렇게 미말 다 이런 호들이에요. 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인간은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우리 자신을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자신을 바짝 낮출수록 여러분 주님 우리를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벌써 그 비밀을 아니까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뭐요? 망해야 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나온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천국에는 저 사람이 가장 여러분 여인이 나온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켜 세워주시잖아. 그게 천국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름 석자 아이고 그 멸망받아 맞다고 추하고 더러운 이름 석자 뭐로 되려고 그래요? 에? 저는 그냥 그 죽은 다음에 화장해라 해서 그냥 뿌려라 그 뒷동산에 에? 우리 부모님 계신 묘지에 그냥 뿌려라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 뭐 무덤 뭐 해봐야 괜히 뭐 그거 괜히 힘들기만 해 자손들. 에? 나는 이미 천국에 가 있는데 뭐 그렇게 다니러 치오. 그냥 싹 뿌려버리고 이름이 이거 뭐고 피석이고 필요 없지 뭐 내 이름 뭐 멸망받아 추하고 더러운 이름 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지.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고 뭘 이름 속자를 내려고 그래. 지옥과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호는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아주 저 한자로 멋진 호를 하나 먼지에 불과하다는 이제 그런 호를 지었는데 그걸 아무도 못 알아먹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대은이라고 지었어요. 대은. 크신 주님의 은혜. 대은. 아, 그러면 되잖아. 예? 그럼 이제 집사람도 내가 하나 지어줬지. 당신은 가은이다, 가은. 응? 그게 뭐냐면 가은은 더할 가짜 은혜였지. 은혜 위에 은혜. 크. 응? 호가 이 정도는 돼야지. 예? 아니면 뭐 분토도 좋고, 예? 그런 거 좋아요. 예, 미말도 좋고. 여러분,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자신을 낮추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천국 간 에녹을 보면은 365년 동안 살았는데 뭘 이루었다는 게 하나도, 오늘 가인의 자손들은 뭘 막 이루잖아요. 이루어. 근데 그 천국 간 에녹은 이루었다는 게 없어.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뭐요?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주님 이리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주님 오늘 또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애비와 애미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녀들을 올바로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이제 하다 보면 그 한계를 깨닫잖아요. 깨닫고 그러니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에게 제가 피합니다. 예수님을 제가 의지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예? 하나님 아버지 제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가 되시는 주님을 제가 오늘도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며 사는 게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아 그러고 살다 보니까 얼마나 내 자신의 추함과 더러움이 그렇게 드러납니까? 그죠? 네,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해도 이기심이 드러나고 이렇게 내가 형편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니까 주여
저는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나만 아는 이기심이 가득한 이런 지옥에 가야 마땅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내가 붙잡, 제가 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의를 붙잡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응? 사랑하는 게 그게 주님과 뭐 하는 거라고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뭘 이 땅에서 뭐 이것저것 크게 이루어서 자기 이름을 자꾸 내고 자기 자랑 가져오는 사람보다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을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신자는 말이죠 뭘 자꾸 이렇게 이루려고 하고 뭐 내 이름을 내려고 하고 이런 자세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그냥 두면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환도뼈를 부러뜨려버립니다. 나중에 결국 자기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던 야곱을 자신의 꾀와 권모술수가 얼마나 능했습니까? 그거 가지고 먹고 산다고 착각했던 야곱을 결국은 하나님이 그냥 두면 지옥이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한번 딱 나타나서 씨름을 하다가 그냥 얼마나 또 고집이 센지 하나님도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환도뼈를 확 박살내버리잖아요. 응?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고집과 인간의 그 자존심을 하나님이 확 꺾어버리시는 거야. 너는 응? 먼지에 불과한 존재임을 알라. 그런 얘기요. 응? 나 없이는 한숨, 그다음부터 이제 환도뼈가 부러졌으니까, 그다음부터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았더라. 뭐냐 하면 이제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은, 예, 여러분, 전적으로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 내가 말이지 뭐 이 땅에서 뭐 이루고 뭐 내가 여전히 말이죠 살아 있어가지고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하지 윤리와 도덕 이 정도면 이런 식으로 아직도 자기 자신의 의와 공로로 이렇게 앞세우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면 지옥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환도뼈를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잘 것 없고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존재임을 깊이 깨달아서 누구만 붙잡도록 오직 예수님만 꽉 붙잡는 인생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녹은 천국 간 예녹은 뭘 이루었다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자기가 한 일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자식들 키우면서 그냥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유능함을 붙잡고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지혜로심을 바라보고 그죠? 자신의 추하고 더러움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의의를 붙잡고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아니면 저는 소망이 없고 예수님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고 예수님 아니면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고 그게 예수님과 동의하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자꾸 뭐 성을 자기의 성을 쌓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그거는 지옥이고 마지막이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성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이게 천국에 가는 사람의 아름다운 특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그 도피성이라는 게 도피성. 에? 이거 1부 예배 시간에는 안 했는데 갑자기 2부 예배 시간에 하고 싶네. 에? 도피성. 그 자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사람을 죽이면 여기도 가인도 사람 죽였죠. 이제 사람을 구약에서 사람을 죽이면은 자기가 이제 죽임을 당하잖아요. 사람들이 쫓아와서 자기를 이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면 사람 죽인 다음에 자기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도망가면 살았어요? 그 지역마다 도피성이라는 곳이 도피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도망가면 그 안에 들어가면은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 가족이 쫓아오다가 도피성으로 쏙 들어가면은 못 죽이게 돼 있어요. 그게
예?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럼 이제 언제 그 사람이 들어가서 먼저 언제 나오느냐? 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거기에서 풀려나게 되어 있어요.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거기에서 못 나와.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나와요.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그게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성은 예수님이시라. 그 도피성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그 예수님. 자,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8절. 민수기 35장 28절. 거기 있죠? 민수기 35장 28절. 있죠? 예? 예. 자,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도피성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죽은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는 이 살인죄를 끊임없이 짓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 누구를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했다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살인한 사람은 저주받아 지옥 가야 마땅한 거예요. 그죠? 근데 저 사람들은 끊임없이 살인한다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거다. 그럼 우리는 어젯밤에 죽어서 지옥에 가야 돼요. 우리가 살인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우리가 사는 길은 어디로 들어가요?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사는 거야. 그 도피성은 누구겠습니까? 에? 우리의 진정한 성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살인해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함 받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언제 나올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나와서 고향에다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때는 아무도 못 죽여요.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나올 수가 있어요. 나와도 죽이지 않아, 사람들이. 죽이면 큰일 나.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해요?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 죽으셔야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산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참 모든 구약은 이렇게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살인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죽어 마땅하고 지옥 가야 마땅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악의 감옥에서 나와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인의 후손처럼 말이죠, 이 땅에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자기의 성을 건축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겠다고 자기의 성을 자꾸 건축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그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자꾸 우리는 피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어떤 공로를 내세우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꾸 내 자신을 이렇게 부인하고 예수님만 자꾸 드러내고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진정으로 성을 쌓는 사람의 모습이고 천국 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이 땅에서 뻘 부귀와 영화, 뭐 그런 업적 이런 걸 남기려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우리의 진정한 성이시고 피난처가 요새신 예수님을 자꾸 높이고 자랑하고 앞세우고, 그리고 그분을 늘 이렇게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결국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사실을 말씀. 그런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먹고 사는 거 다 책임져 주신다. 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세요. 시편 144편 2절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2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죠. 그래서 좀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뭐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뭐요? 사랑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뭐요?
산성이시고, 예?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성이시라는 거야. 아멘. 이 여호와는 누구냐? 원래 말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산성이시니까 나는 내가 내 스스로 뭐 자꾸 이 세상에서 성을 쌓으려고 할 필요가 없이 나는 진정한 산성 되시는 예수님의 품 안에 내가 피하면 주님이 다 네? 책임져 주시고 네? 이끌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네?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추함을 고백하면서 지혜롭지 못함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분의 의의를 자꾸 높이고 그쪽으로 자꾸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예배와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여러분의 무의식적 문제 주님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신다는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러려고 하면 모든 것을 더해 준다는 말씀이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은 말이죠. 그런 잘 들으세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가인처럼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말이죠. 왜냐면 내가 살려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거야. 그런 삶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 안에 피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비난하고 말이죠. 그래야 내가 산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든든한 반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오리를 가져가면 뭐요? 심리를 가지고 예? 그 다음에 또 예? 걷어달라고 하면 예? 속옷도 벗어주고 예? 이렇게 손해를 마치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도 누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듯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은 우리도 이제 주님에 대해 산성에 대해서 내 의식에 대해 다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알고 천국에 들어가신 천국까지 모셔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이제 든든하니까 이 땅에서 누가 뭘 좀 달라고 하면 가져라 이렇게 양보하는 사람 오리 가져가면 심리 가지고 형제가 재산 좀 달라고 하면 아이 떼줘 가지고 되죠. 뭘 그렇게 법정까지 가고 난리를 쳐 그렇게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 화장실 가면은 그 써 있잖아요. 우리에게 화장실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은 가장 세상에서 어리석게 살면서 예수님을 붙잡는 거다. 네?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게 네? 그러니까 크리스천에게는 손해라는 단어가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아. 이거 1부 예배 시간에 얘기 안 했네. 예? 그 2부 예배 시간에 은혜가 이만해도 크리스천들의 인생에는 손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 주님이 다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니까 이렇게 예?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떼주는데 주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일 우리 교회에서 뭐 해요? 정기도회 하는데 이제 코로나 3년 동안 지내니까 교회들이 다 약해졌어 지금.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 하려면 재정이 한 5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거든 사실. 응? 정확히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다들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임원들이 아주 고민이야. 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 하자고 하면 다들 안 하려고 해서 오죽하면 나한테까지 연락이 왔어. 다 못한다고 그러니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한번 해 주십시오. 응?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우리 교회도 지금 째는데 에? 코로나 때문에 헌금들도 않고 말이 12조도 않고 에? 여러분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헌금급 좀 많이 하셔. 돈 있는 분들 그 뒀다가 뭐 하려고 그래 그거. 하나님 앞에 이런 때 드려야지 교회가 어려울 때 에? 아멘도 않는가 봐. 아멘을 하셔야지. 응? 한 10억 정도만 있으면 좋겠어. 아유, 뭐, 줬다가 뭐 하려고 그렇게 헌금들을 안 하셔. 응? 그런데, 아유, 우리 교회도 이제 너무, 이게 너무 재니까 요즘에 재정이 아주. 응?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대답을 안 했어요, 저도. 저도 먹고 살아야 될까? 우리 교회도. 그래가지고 이제 대답을 안 했고, 내가 좀 생각을 해보겠다. 이거 우리 교회도 힘들다, 지금. 예? 장도 핑계대고, 의논 한번 해봐야 됐다. 근데 또 장로님하고 의논하고 장로님들이 또 안 됩니다. 그런다고 내가 우리 장로님들이 안 된대요. 그것도 꼴이 뭐야 그게 또. 에? 에. 그러니까 저 혼자 이제 고민을 한 이틀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놈아 너 이게
일선임이 나의 산성이라고 맨날 설교하고 고백하면서, 예? 야, 그 딴 데서 안 하면은, 야, 우리 가자고, 힘내가자고 하고, 예? 거둬달라고, 속어달라고, 속까지 벌어주라고 했는데, 예? 너희 교회에서 해라. 그게 손해가 아니고, 복이다, 이놈아. 아,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야, 주님이. 그래서 얼른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하겠다 해서. 아니나 다를까. 요즘에 보니까요, 아, 뭐, 우리 광고를 딱 했더니,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가지고 2주 전부터 그냥 매일마다 여전도에서 와가지고 그냥 교회를 막 깨끗하게 닦고 그냥 쓰이고 에? 꽃 갖다가 다 장식을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식사도 그냥 우리 여전도에서 지난번에 바자회에서 많이 이렇게 입금이 좀 나왔다고 이번에 그냥 식사 다 책임지겠다고 여전도에서 할렐루야. 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간식은 또 떡은 우리 권사회에서 또 하겠다고 그렇게 또 하고 말이죠. 아, 이 꽃도 이제 그 이 없던 꽃이잖아 이게. 이게 노예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게. 외국에 지금 나가 있는 어떤 권사님이 이 광고 말씀을 듣고 본인이 이거 돈 보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어떤 저 집사님은 또 현관에 오늘 국화 예쁜 거 있잖아. 그 본인이 다 그렇게 어떤 또 집사님은. 돈도 진짜 없는 분인데 2층에 올라가는 길에 그 화분 바꾸게도 다 바꿔놓고 말이죠. 어떤 분은 또 커피 머신이 모자란다고 어떤 분은 또 하시기도 하고 말이요.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혼인들 많이 하는지.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말이죠. 우리가 원래는 그 외주를 주려고 식사를 해주려고 힘드니까 다들. 근데 막 우리 권사님들이 말이죠. 우리가 하겠다고 그거. 예? 아유, 지금 막, 3일 전부터 지금, 예? 막, 이렇게, 식당에 지금 끓이고 있어요. 예? 예. 아니, 맛있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막, 헌신자들이 막, 회수 일어나고, 여전도에서, 남전도에서 말이죠. 막, 이 모양을 얼마나 헌신들을 지금 많이 하는지. 예? 여러분, 어제도 하루 종일 그냥 뭐, 이것저것 그냥, 예? 예, 와셔서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저것 이렇게 막 헌신하시고, 또 이렇게, 예? 뭐, 선물도 그냥 염가로 그냥 이렇게 하시겠다고 막 그렇게도 하시고. 하여간, 일일이 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아주 이렇게, 그래서, 야, 이거, 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구나. 하라고 하니까, 교회가 완전히 그냥, 예? 그 아주 싹,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지금 이렇게 청소도 잘 되고, 그냥 이렇게 예? 장식도 잘 되고. 이렇게 또 헌신도 해가지고 별 돈도 안 드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해서 아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자들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손해라는 게 없어요. 크리스찬. 왜?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산성이 되어주시니까 다 주님이 그렇게 주님을 앞세우고 늘 그분을 높이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천국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자신은 늘 하나님 앞에 부인하시고 자신의 이름은 늘 이렇게 낮추시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 언제나 드러내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